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눈앞에 보이는 건물, 지금 들리는 소리,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로 이루어진 환경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조종당하는 캐릭터일까? 아니면 이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플레이어일까?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계는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해왔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관찰될 때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현대 컴퓨터 과학자들은 우리의 현실이 고도로 발달된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다섯 가지 위험한 증거를 살펴보자. 코드.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일까? 눈앞에 보이는 건물, 도로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견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원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면 물질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정보의 패턴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모든 것이 코드로 이루어진 세계. 게임 속 세계를 떠올려보자. 플레이어는 도시를 걷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다. 하지만 게임 속 캐릭터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코드. 양자 물리학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전자 하나조차도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와 형태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 마치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의 풍경만 렌더링되는 것처럼. 스티븐 호킹은 말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믿어온 물리적 세계는 실체가 아닌 관찰자의 의식에 의해 결정되는 정보의 흐름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현실이 누군가가 작성한 거대한 프로그램의 일부라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이 세계가 정교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NPC일까? 아니면 코드를 이해하고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플레이어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이 게임에서 어떤 존재인지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플레이어. 우리는 누구인가? 만약 이 세계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게임 속 NPC처럼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움직이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탐험하는 진정한 플레이어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닌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매일 아침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한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보다 몇백 밀리초 전에 이미 뇌는 결정을 내린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입력해놓은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행동 패턴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며 비슷한 대화를 반복하는 일상. 이것은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루틴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성찰의 힘. 그리고 이 성찰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갑작스러운 직관, 예상치 못한 선택,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도전.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의식을 가진 진정한 플레이어임을 증명한다. 우리는 지금 깨어나고 있다. 정해진 스크립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진정한 플레이어로. 이제 다음 질문이 남는다. 이 게임의 진정한 플레이어로서 우리는 어떤 법칙에 따라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 게임의 법칙. 모든 게임에는 법칙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규칙들.
그것이 게임의 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현실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 세계 역시 특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법칙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법칙, 의도한 대로 현실이 움직인다. 게임에서 캐릭터는 플레이어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우리의 현실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깊은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마치 게임 속 퀘스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두 번째 법칙, 균형이 깨지면 시스템이 개입한다. 게임 속 캐릭터가 물리법칙을 위반하려 하면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막는다. 현실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그것을 멀어지게 만들고 강한 욕망은 더 큰 좌절을 낳는다. 이것은 시스템이 균형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세 번째 법칙,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다른 캐릭터들이 스토리를 주도해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시나리오 속 엑스트라가 된다. 이 세 가지 법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현실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다. 마치 게임의 핵심 알고리즘처럼 이 법칙들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한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스템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현실을 창조하는 플레이어가 된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 깨달음을 통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 것인가? 선택. 모든 선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게임 속 주인공이 서로 다른 길에서 서로 다른 운명을 마주하듯 우리의 매 선택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안주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작은 선택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직조해낸다. 마치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수많은 결정이 완전히 다른 엔딩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 매 순간의 선택마다 무한한 평행우주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들은 다른 차원에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간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택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주어진 옵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플레이어의 진정한 힘이다.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능력.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아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했다 해도 그것이 이 시뮬레이션의 끝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탈출구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하는가? 탈출구. 모든 게임에는 끝이 있다. 플레이어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거나 게임을 종료하면서 그 세계를 빠져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은 다르다. 죽음은 탈출구일까? 많은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죽음이 단지 다른 레벨로의 진입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 현자들은 이를 윤회라 불렀고 현대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 이동이라 부른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본질을 깨닫는다 해도 그것이 탈출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이 있다.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곳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플레이어가 게임의 세계에 몰입하듯 우리는 이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일 수 있다. 고대 베단타 철학은 말한다. 우주의 의식이 자신을 무수한 개체로 나누어 이 세계를 경험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게임의 플레이어이자 창조자다. 진정한 목표는 탈출이 아니다. 이 게임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느냐다. 깨어있는 플레이어로서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을 하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탈출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플레이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시뮬레이션 하이포테시스와 지식에서 제 개인 견해를 담았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다뤄진 익숙한 주제다. 그리고 그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만약 이곳이 하나의 게임이고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면 그것은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프로그램일 수도, 이 게임의 플레이어일 수도 있다. 선택할 것인가, 선택당할 것인가는 당신의 몫에 달려있다. 명심하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